제2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6월 23일 토요일에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제68주년 기념 6.25 기념으로 우리가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밴쿠버 지역에 거주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밴쿠버를 이 시기에 방문하신 한인 애국시민 여러분, 꼭 이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위중한 때 공산주의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함께 모이셔서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나라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뜨거운 연사들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설로 도전해드리고 마음을 뜨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모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간을 엄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이 밴쿠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버나비시, 아주 교통이 좋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파크의 평화의 사도,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평화의 사도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이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의 왼쪽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그러니까 이 상으로 볼 때는 오른편이 됩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이 Boundary라고 하는 이 그 거리 이름입니다. Boundary.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뭐 불과 한 3, 40m 들어오시면 이 평화의 사도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오는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정각에 우리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8주년 6.25 기념 야외 행사를, 이 역사적인 밴쿠버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열 때 여러분 여기에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05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천년 왕국 통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여기 짐승은 환란기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입니다.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 표는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대환란기 때 다 죽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에 지금 왕 노릇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에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통치를 그 보좌에 앉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여기는 특별히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 그런 큰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구약 성도들이 그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열두 사도가 그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 왕국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이게 뒤에 사진 배경이 열두 제자입니다. 열두 사도입니다. 그들도 역시 보좌에 앉아서 천년 왕국 때에 심판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도 그런 권세를 갖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년 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교회 문제를 이 세상에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성도가 다스린다. 성도가 심판을 한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와 함께 왕 노릇을 천년 왕국 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구약의 성도들이 그 보좌에 앉아 심판합니다. 열두 사도가 그러합니다. 여기 신약의 성도들이 또 그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년대 환란 때 순교한 그 성도들이 역시 다시 살아나서 그 보좌에 앉아 심판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여기에 지금 우리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서 지금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놓여져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환란기 때 이 성도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그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천년 왕국 때의 권세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천년 지난 다음 천년 후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세주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혼을 향해서 간 사람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왕국 후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들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이죠. 괄호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여기 살아서 이 부활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것이 하시든지 아니면 열두 사도 혹은 신약 성도 혹은 여기에 대환란기에 부활한 성도들이든지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들은 다 여기에 말씀하는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요?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그들이 이 말년에 굉장히 고통 속에, 노환 속에, 질병 속에, 그렇게 고통 속에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죽음, 그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여기 둘째 사망은 바로 불못에 던져오는 지옥의 최종적인 그 상태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이,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 지옥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또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첫째 부활은 더 나은 부활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습니다. 더 나은 부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통치하는데, 그때 그 통치의 성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어떤 왕 노릇인가, 통치인가?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을 가르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통치는 절대적입니다. 시편 2편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주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통치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로움, 그 통치는 의로운 통치가 될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그 통치를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뭐 캐나다, 뭐 미국, 혹은 뭐 아프리카, 뭐 러시아, 뭐 등등 얼마나 많은 재판 법정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 재판관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들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중간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공의가 굽은 그런 심판을 내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공정한 판단이죠. 심판이죠. 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운, 아주 의로운 그런 이 심판 그리고 다스림이 통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는 의로움과 평화의 통치입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화평과 평안과 안전,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다스리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통치의 성격은 기쁨입니다. 이사야 1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천년왕국 때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저주가 거두어지는 때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가 옆에 있어도 곰이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저주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아주 짐승들의 사나운 잔인한 본성이 사라졌습니다. 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네, 사자가 초식동물로 바뀌니까 옆에 있는 소도 잡아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주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독사도 이제 그 이 아주 그냥 잔혹한 그런 그 이 독사의 그런 본성이 없어졌습니다. 저주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게 독사 모양만 있지 실제로 독사가 아닙니다. 예전의 독사가 아닙니다. 이런 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제 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상당 기간 천년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무천년설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무천년설은 이제 조금 다른 것이 그 점점 후반으로 가면 나빠진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후반에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나빠지고 나중에는 7년 대환란이 아주 무서운 그 미중류의 환란의 때가 온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아주 음식이 풍성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은 정말 아주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좋은 때이죠. 네. 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때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는 음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아주 시원한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아주 그냥 네바다 사하라 사막 같은 아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물이 있는 곳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거기에 아주 샘솟는 샘물들이 솟아나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주 푸르른 그런 그 물이 많은 그런 이 지구상의 땅도 그렇게 아주 복받은 저주가 이제는 없어진 그런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가 죽었네. 네,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가 안 돼서 99세에 죽어도 저 사람 저주를 받고 죽었지.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아주 장수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많은 때가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천년왕국의 소식을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증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페이펠, 또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미국과 캐나다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맨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혹은 캐나다의 뱅크를 통해서 저희들을 후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크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